아, 없어. 어,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도라지 무침이? 네. 도라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SBS 공채 2기. 와. 네, 요즘 홈쇼핑에서 인사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영경환입니다. 아, 제가 사실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지금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주고 더 편안하고 어머, 어머. 항상 내 편을 더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2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어? 어머. 치료 받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언젠간 가오. 아니, 형 진짜 안쓰럽다, 오빠. 중환자실 느낌이. 농구 많아. 영경환 씨가 농구 잘해요. 농구 잘했어요. 아니 이건 너무 저 아예 누워 있겠다는 건데. 저 자기가 다 파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 갖다 써야죠. 아우 야, 재밌다. 너 진짜 저거 웃긴다. 어, 있다. 누구야? 누구야? 여자예요. 어우, 맛있게 또 생선을. 어우, 야, 계란 후라이 세 개에다가, 야. 여자 손인데? 아, 진짜 동그랗다. 많이 부었다. 근데 진짜 많이 부었어. 아, 송태서 네가 주인공이 될 줄이야. 내 거. 내 말. 아, 슬램덩크를 좋아하는구나. 베라, 아이고, 잘 잤어? 베라? 아이고, 베라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잘 잤어. 어? 잘 잤어. 아, 멍멍이 된 거. 가자. 이제 11개월 됐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커? 아, 네. 우와. 이거 더덕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파는 건데 그것도 신선해요. 어? 어머. 이제 앉아. 누구야? 안녕하세요. 서정국입니다. 경환이 장인입니다. 어머. 경환이하고 여기 사는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살으니까 누구한테 제약도 안 받고 참 좋습니다. 장모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예, 네, 아주 그냥 제가 편하게 정말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와. 네. 뭐 흔히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각방 쓴다. 저는 이제 지금 각집을 쓰고 있습니다. 각집? 아예 다른 집.
윗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 아랫집은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아이들. 지금 위에 집은 저하고 장인어른하고 둘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아내분과 별거 중이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그저께는 또 우리 애들 둘하고 같이 풀빌라 같이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별거도 아닌 그리고 또 별거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 나눠 산다? 뭐 그런 게 맞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다 한 집에 살다가 아이들을 봐주시니까 장인장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첫째가 고3 올라갔으니까 이야. 진짜 고3 가진 집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문도 살살 닫아야 되고 화장실 물 쓰는 것도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예민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둘째도 이제 초3 올라가는데 자기 방이 또 하나씩 있어야 돼요. 초3이야. 저하고 아내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있으니까 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애들도 컸고 위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굿아이디어다. 야.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한번 저 나이 들어보면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아. 아마 집사람도 뭐 좋아할 거야 여기 와 있는 게. 말씀대로 가끔 보면 싸울 일도 없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위아래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야, 슬램덩크 포스터까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만 지금 다 해놓을 수 있잖아요, 이 집은. 뭐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청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 이거 신경 안 쓰고. 어머 어떻게? 좀 전에 제가 본 게 뭐죠? 아 치우고 싶으면 치우고. 안 치우고 싶으면 안 치우고 싶으면 안 치우고. 와. 아유 온갖 술들이 그냥. 야 술봐. 독립을 어머머 어머. 냉동식품 많다. 다 주석식품. 저 기억이 붙어. 하루야, 일로 와. 영양제 먹자. 이제 앉아. 어머, 어머. 자, 맛있는 영양제는 어떻게? 기다려. 기다려. 냄새가 나도 기다려. 막아. 어, 귀여워. 어머. 우리 망고. 어, 귀여워. 망고. 망고 이거 먹어야지. 저 아랫집에 반찬 좀 가지고 올라올게요. 어? 반찬 해놨대요. 반찬 많은데 지금 여기도. 아 아랫집에. 어허. 반찬 해놨대니까 뭐 갖고 올라와야지 뭐 또. 안 갖고 올라가면 또 안 갖고 올라간다고 뭐라 그러니까. 야, 할아버지랑 있어. 아 계단으로 가네. 계단으로? 진짜 가까운가 보다. 아 정말 우리 장인이 참 다소고 다시네. 다 배워갔네. 밥솥이 비었어요. 어. 어머머.
아니 누룽지도 긁어 먹는데 뭘? 그럼 저 다 먹는 건데 뭐. 씻으시네. 아 이제 씻으시구나. 씻으시네. 아 안 씻으시네. 뭐야? 뭐야? 안 씻. 아 뭐 했어 반찬이? 꼴뚜기. 와. 아 꼴뚜기. 꼴뚜기하고 도라지 묻혀놨네. 와 오늘 반찬 무지하게 많아. 아, 맛있겠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와. 갈비탕도 이제 팩으로. 와. 모든 샘플이 저희 집으로 다 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네. 다 봉지에 있는 거 다 쏟네. 봉지에 있는 거. 한번 드세요. 아유. 이것도 괜찮나? 더덕 괜찮아요. 강원도 더덕.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아... 이게 딱 맞아요. 이것도 제가 파는 거예요. 고기. 아랫집에서 볶은 거래요. 꼴뚜기하고 도라지 무친 거 아랫집에서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 갖고 올라와서. 여자들 먹기 딱 좋네. 아우셔.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도라지 무침이. 네. 도라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우셔. 장모님이 무친 거예요. 그 식초를 많이 넣었어. 또 얘기하면 또 삐져요. 또 쉬다 그러면은. 쉬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안 해줘요. 그럼. 진짜 신기한 그림이다. 너무 재밌다. 어. 너무 어이가 생각. 아버님이 구우신 거죠? 뭐 조기인가 봐요? 조기. 내 생선이 제일 좋아하는. 조기 크네. 이거 이면수어. 알았지만 왜 생선을 안 먹는지 몰라. 아 생선을 또 안 먹어 밑에 집에서? 아, 저 밑에는 생선만 구면 난리나. 냄새 난다고. 냄새 밴다고 그러는 거야? 집에 냄새 밴다고. 집 버린다고 그냥. 원래 장모님도 생선 잘 안 드셨어요? 안 먹어. 아 생선을. 아 잘 맞는 거 많아요. 식성이 우린 생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린 생선도 마음대로 해 먹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그렇지. 돼지고기 그 비계 있는 거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맛있잖아요.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아래는 또 그걸 못 먹게. 어, 진짜. 참치를 넣어야 돼. 우린 돼지고기를 넣어서 푹 끓여가지고 지져 먹고 싶은데 아래는 또 참치만 넣잖아요. 여자들 있으면 테레비도 저 리모컨도 내 차지가 않아. 싸인 게 엄청 많으셔. 자기들끼리만 보지. 재미는 맨날 드라마에 그렇지. 그거 하고 또저 트로트 음악 그거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볼 새가 없어.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테레비가 자연스러워. 자연스럽대. 너무 좋아하신다. 뭐 얼마 전에 그 슬램덩크 아 너무 진짜 오랜만에 막그 어릴 때 청춘 때 생각도 돋고 그래서 그냥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다시 그때 열정으로 한번 열심히 살자. 아랫집에 붙였으면 쫓겨났어요 나는. 진짜 저거 질색을 하거든. 저런 거 붙이면 난리나 아랫집은. 아랫집? 저거 보셨어요? 슬램덩크? 봤지. 재밌죠? 재밌어요. 그 제가 옛날에 만화책 사놓은 거 그거 미스터 초밥왕.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초밥왕 재밌어. 진짜 재밌죠? 그거 그 책이 더 재밌어. 닥터 노구치. 닥터 노구치인가 그 책. 그것도 다 보셨어요? 끝까지? 다 봤지. 이야 대박이다. 아마 살면서 사위가 편하냐 딸이 편하냐 그럴 때 사위가 편하다.
그리고 저한테는 쉽지 않은데. 아, 이쁘가 편하냐? 장인 어른이 편하냐? 어때? 난 장인 어른이 편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댁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댁은 술술 씻고 나갈게요. 어. 아, 쓰레기통이 올라가 있어. 대박. 저기 편하잖아요. 높이가 딱 버리기 좋으니까.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뭘 어? 먹는 거야? 어? 치약을 넣어버렸어 입에. 저걸. 아 뭐야? 우와. 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래나 몰라 저거. 아우. 그래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재치기를 해도 깜짝 놀래. 어? 저기서 재치기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랜다니까. 어떤 때는 뭐 하면 싸우는 사람 같아 그냥 얘기를. 전화 오는데? 잠깐 내가 갖다 드릴게. 아니 그 아래층인 것 같아. 아니 여기 있어. 그 밑에. 장모님이네. 어? 장모님이네. 아이 꺼. 저 켰어. 왜? 어디요? 어디는 내가 어디요? 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뭐를 준비해? 아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아니 염소방 저녁에 저기 이거 닭도리탕 해놓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아이 그거 하여튼 조금 이따 기다 다음에 전화할게. 아니 먹을 거예요. 어? 아, 먹는다고. 알았어. 아이 저기 염소방 안 먹는 거 없어. 먹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알았어. 너 뭐 물어봐. 당연히 먹는 걸. 당연히 먹는 걸. 그래가지고 밤에도 늦게 와서도 음식을 먹어요. 딴 사람은 그걸 배 나올까 해봐 안 먹는데 나도 그래서 그냥 배가 나온대. 자꾸 먹으라는 거야. 자꾸. 아니 안 드시면 되죠. 아예 안 먹는다고 해도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 여간 많이 나가지라. 이제 드시지 마세요. 무릎도 아파 몸무게 많이 나가. 그럼 내려가세요. 장모님하고 같이 계시고 싶으시면. 아니 난 여기가 더 나. 저도 여기가 나. 저도 여기가 나아요. 근데 내 손은 저렇게 어. 아우 한 방에 해결돼가 좋네. 머리 감았네. 머리에도 발라? 트리트먼트야? 아, 메이크업을 본인이 또 와 여기서 눈썹도 그리시는구나. 컨실러도 쓰시는 거예요? 컨실러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검버섯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다 했어. 끝났어. 네,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와, 진짜 좋다. 끝. 어, 뭐야? 나갈래니까 이제 영양제 또 때려야지. 어. 어 뭐야? 보시오 비타민 루테인 대박. 몇 달이? 보자. 보자. 먼저 곰탕. 어? 먼저 곰탕. 저 뭐 하는 거예요? 곰탕 여기 있다 곰탕. 곰탕조는 저는 이제 제 옷을 입고 홈쇼핑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존이 있어요. 상품 존. 저쪽에 가 보면 이제 여름에 입는 옷, 선풍기 서큘레이터, 그리고 이제 제빙기 얼음. 아 좋다. 아 선풍기. 어. 아 좋다 저거. 진짜 웃긴다. 오 좋네. 어 시원하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김치 존이 있어요. 그냥 이 의상 내가 그 의상 입고 김치 매진 안 친 적이 거의 없어. 딱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는 김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아~ 김치 존, 그 존이 같이 쓰는 게 어리굴젓 존. 어리굴젓. 그러니까 어리굴젓 김치 그런 컬러감이 있는 데가 있고. 와. 와. 누룽지. 그러면 저기는 로봇 청소기는 언제 해주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요? 응. 그 꼭 필요하세요? 아유 그럼 필요하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로봇 청소기가 그거 굉장히 편하대. 물만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이 넓어가지고 그걸로 다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집 넓은 사람. 집 넓은 사람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프라이팬은 프라이팬 그럼 쉬세요 저 응.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어 베라 베라 할아버지 옆에 가서 지켜 왜냐면 저는 이제 소속사가 없잖아요. 저는 매니저가 없이 혼자 다니니까 운전부터 의상, 분장, 또 이동하고 저는 명함도 없어요. 업체끼리 제 전화번호를 돌리시더라고요. 직거래 방식이죠. 업체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중간 유통에 거품이 없어. 떼주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싸게 박리다매로 연예인 최저가 그러다 보니까 일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계홈 쇼핑 최근에 갈 부탁인데요. 네네네. 네, 저 미팅 한번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네. 제가 그 X에 갈 때 거기에서 같이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요새 네. 이동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 혹시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로 치면은 15시 30분 정도예요. 이야. 와. 목요일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시작하자. 또 시작해보자. 야 간다 간다. 시작이다. 청라에서. 아 청라야. 청라에 살아. 여보세요? 형님 22일 날 우리 그 가기로 한 거. 또 스케줄. 점심시간에. 네 13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거 혹시 하루만 땡겨서 13시에 가능할까요? 21일 13시로. 아,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내가 15시에 네. W의 수세미 방송이 있어. 아, 그래요? 24일 금요일 13시 30분. 24일 금요일 날 13시 30분. 네. 내가 그때 지금 이 시간은 가능한데 네. 이거 확정을 빨리 내줘야지 내가 이 시간에 K에 네. 베개 방송을 가안을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 예, 체크해서 바로 연락 주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다 왔다. 아유.
야. 야. 그런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해 보인다. 저거 일부러 뒤에서 내리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서? 아우, 아 편하다 이제. 뭐야, 뭐 한 거야? 아, 좀 쉬자. 아, 좀 쉬자. 아, 힘들어. 뭐 하는 거야? 대기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그 분장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코로나에 민감한 직업이고. 혹시나 그럴까 봐. 아, 정말 저는요. 백신도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5차까지 맞았거든요. 이야. 나는 끝까지 안 걸리지. 난 자신 있어. 했는데 막판에 얇게 두 줄이 나온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 그때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스케줄이 21개가 있었어요. 와... 21개가 다 날아간 거야. 어떡해. 아마 중형차 한 대 값은 제 게 아니었던 거죠. 아하. 다 위생적으로 잘 해놓지만 그래도 조금 제 스스로 조금 불안하니까 그냥 무조건 차에서 밥 먹고 차에서 자고 차에서 시간 때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와... 우와... 야, 거의 캠핑카다. 네. 왜냐면 여기 장시간이 있으니까. 우와... 야... 네. 어머.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이렇게 불멍. 불멍 때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어, 저건 처음 본다. 타닥타닥타닥 네. 잘 탄다. 우와 뭐야? 깜짝. 아 오, 저렇게 저렇게 자도 머리가 눌릴 걱정도 없네. 아 너무 편하죠. 그렇구나. 처음 봐.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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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큰 데서 하네. 네, 오늘은. 이쪽 찍고. 맞아요. 찍고 카메라 몇 대 좀 더 갖고 보려고 볼 거예요. 거의 뭐 곰탕 사장 같아. 이거 업체님, 딱 이거 국물 이렇게 따르면 이게 깍두기까지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안 예쁘니까 국물을 따른 데 주시면 이렇게. 네. 진짜 중요하다. 네. 어떻게 맛있어 보일지. 쓰지보다 사태. 네, 사태가 어떻게 예, 사태 부위와 쓰지만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 사태가 얼마나 귀한 부위인지 아시죠? 잠깐만 마이크 있어. 자, 마이크 하나 둘. 오, 좋아. 김 난다. 오, 맛있겠다. 오케이. 오, 야 산다. 감사합니다. 이것 봐, 딱 이 옷을 입으니까 김 나는 딱 그게 살잖아. 연기 보인다 진짜. 오, 좋네. 병원님, 네 맞습니다. 드실 때 혀천장 네. 완전 벗겨지더라도 참고 드셔야. 네. 아 그럼 이미 입천장은 제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의 겁니다. 네, 쇼핑업 부탁해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럴 때가 저는 더 으스스하고 추운 것 같아요. 수산하죠? 네, 그럴 때는 일단 내 몸에 뜨뜻한 게 최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좋은 국물 필요하시죠? 좋은 고기 필요하시죠? 100% 한우로 만든 그러니까요. 쓰지도 한우, 그 네. 비싼 사태도 한우로 한우. 저희가 9팩을 보내드립니다. 아, 눈빛도 달라. 태꿈탕. 이 안에 자 얼마나 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면 한우로만 맑죠? 이거 보세요. 맑은데 육향이 깊이감이 끝내줍니다. 이게 맑다고 풍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런 거는 좀 파 좀 팍팍팍팍 네. 넣어가지고 네. 곰탕에는 파 싹 썰어서 일단 국물부터 지금 현재 여기 스튜디오 입천장 김나는 거 그냥 모아야 돼. 육향이 기름을 두 번 걷었다고 말씀드렸죠. 끓이면서 한 번, 그리고 아예 식혀서 뜬 거를 또 한 번. 잡내가 없어요. 이러니까 지금도 저녁 때만 되면 밥만 되면 똘똘 떠면서 들어오는 우리 와, 아,
와, 염경이 또 고기 좋아하거든. 이런 부장식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활주에게 딱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직접 가셔서 뭐 이것저것 고기 많이 진짜 우리 애기도요 여기에 밥 말아주면 고기 쩍쩍쩍 찢어가지고 입이 볼이 터져라 먹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입니다. 채소는 국내산 채소. 이러실 수가 이러실 수가 돼요. 한해 건강 지금 챙기셔야 돼요. 예, 덜미죠. 와, 주문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저희가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 끌어내린 저희 노력 보이시죠? 끝내주는 가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재구매하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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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